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오늘도 멋진 다육식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다육식물은 이 앞에 있는 캔디라고 하는 다육식물인데,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분들께서는 혹시 신종인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캔디라는 다육식물 자체가 예전에는 좀 원활하게 유통이 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유통이 많이 좀 뜸해진 다육식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보다는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 다육식물이에요. 이거 캔디 보면서 혹시 이제 간도리스라는 다육식물이 있는데 간도리스랑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도리스라는 다육식물과 이 캔디라는 다육식물이 생김새가 이제 워낙에 좀 비슷하게 생겼기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체적인 외형은 굉장히 비슷한데 색감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캔디 같은 경우는 색감이 약간 이제 빨간 색감이 좀 도드라지게 나와 있는데, 간도레이스라는 다육식물은 빨간 색감이기는 한데 좀 검정 계열에 가까운 굉장히 짙은 빨간 색깔로 물이 들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셔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앞에 있는 캔디라는 다육식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다육식물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좀큰 아이들을 따로 빼서 보여드리는데, 지금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거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이 자리에서 그대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우선은 색감이 굉장히 좀 이쁘장하게 들어있는 모습이 보여지실 거예요. 햇빛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이 빨간 색감으로 점점 진하게 물이 드는 다육식물이기에 햇볕을 많이 보여줄수록 굉장히 이뻐집니다.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모습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목대 자체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다육식물 종류에 따라서 목대가 좀 얇게 자라고 반대로 두껍게 자라는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이 앞에 있는 캔디 같은 경우는 이 목대가 굉장히 좀 두껍게, 두툼하니 굉장히 통통하게 자라는 그런 다육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안쪽 보면은, 자, 이 목대 자체가 굉장히 두껍죠. 요런 식으로 굉장히 전체적인 목대가 두께가 상당히 있는 편의 다육식물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철사는 혹시라도 이게 무게 때문에 이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 이렇게 그대로 뒀을 경우에는 부러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무게에 못 이겨서 부러지는 경우가 생기기에 이렇게 고정을 좀 시켜 놓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자,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두껍게 자라는 아이들을 좋아하신다면은 아마 이 캔디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까지 두껍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어린 아이들도 어느 정도의 두께가 있이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두껍게 자란 아이들, 목대가 좀 두꺼운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이 캔디가 굉장히 좋은 다육식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색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색감 자체가 이렇게 붉은 노을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붉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지실 겁니다. 목대도 이런 식으로. 야, 목대가 아주 예술이죠. 예술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중간중간 전잎들이 좀 많이 보일 거예요. 이게 뭐 다육식물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전잎이 생기는 건 아니고, 이제 목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잎들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캔디라는 다육식물 특성상 전잎이 완벽하게 마르기 전에 뜯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목대에 입장이 좀 강력하게 붙어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방울봉남 같은 아이들이 쉽게 좀안 뜯어지듯이 강력하게 붙어 있기에 잘못하다가는 이 입장뿐만이 아니라 목대까지도 끊어지는 그런 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력하게 이 입장이 붙어 있는 아이들은 이 전잎들이 완벽하게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혹시나 부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래 키우면은 멋지게 키워볼 수 있는 다육식물 캔디입니다. 자, 이제 아래로 한번 내려와 봤는데, 아래서 보니까 위에서 볼 때보다 훨씬 더 웅장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위에서 보는 것보다 아래서 이렇게 제대로 보는 거랑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면은, 야, 진짜 굉장히 웅장하죠? 이렇게 웅장한 모습으로 목대를 멋있게 뻗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번식을 이제 이꼬지 삼목 다 가능한데, 사실 이제 삼목을 많이 추천해 드려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잎 자체가 굉장히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뜯다가 잘못하다가 뭐 목대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입장이 중간에 이제 끊어져 가지고 이꼬지를 할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번식을 할 때는 삼목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입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장이 어느 정도 크기가 좀 있는 형태예요. 크기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큰 입장들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도 아마 이 캔디 굉장히 좀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주는 타이밍을 좀 알려드릴 건데, 지금 이제 구분을 꼭 하셔야 될게이 전잎이랑 물이 없는 상태랑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전잎 같은 경우는 당연스럽게도 언제든지 생길 수 있고, 또 이제 개 중에는 전잎이 좀잘 생기는 품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잎보다는 전체적인 상태, 지금 보면은 입장도 빳빳하니 주름진 거 하나도 없이 윤기도 있죠. 이런 상태에는 물이 충분하다는 거고, 반대로 이제 입장이 쭈글쭈글해지면서 입장에 윤기가 없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아, 이 아이가 지금 물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가 오늘 이렇게 해서 여기 앞에 있는 캔디라는 다육식물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보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